누나 지금 미쳤어? 손님이 원하잖아. 우리 배달 안 하는 거 원칙인 거 몰라? 그건 우리 편하자고 있는 원칙이고. 더군다나 셰프 몰래요? 영업시간도 아닌 이 시간에 누나 지금 제정신이야? 내가 이럴 따니면 언제 후라이팬 잡아보겠냐? 가만히 좀 있어 너는. 나 말리지 마. 손님 어쩌고는 핑계고 이렇게라도 파스타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. 좀! 누나! 가만히 좀 있어. 스톰을 사물어라! 프라이팬 내려놓으라고. 내 주방에선 한 접시도 내 허락 없이 못 나간다. 말끝마다 내 주방 내 주방 하시는데 여기가 왜 셰프님 주방입니까? 그럼 네 주방이야.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3년을 꼬박 몸담았다 이거지. 그래서 분신 같은 네 주방이다. 뭐 그래. 그래서 안 나가고 버팅기고 안 나가고 허튼 짓이야. 여긴 제 주방도 아니고 셰프님 주방도 아닙니다. 사장님 주방도 아니고 손님 거예요. 손님이 이 주방의 주인이죠. 그래서? 그러니까 이 주방은 손님을 위한 곳이라고요. 그러니까 손님이 원하면 예외도 있는. 여기가 뭐 삼류 짬뽕집이야. 원한다고 배달까지 해줄게. 손님을 위하는 게 왜 삼류입니까? 그러니까 제가 하겠다고요. 그러다 망신이면 두 얼굴을 가진 게 손님이다. 해달라 할 때 다르고 해주고 나서도 최고가 아니면 딴소리 하는 게 손님이라고 알아? 그럼 셰프님이 하시던가요? 좋아! 그럼 이렇게 하지. 주방 보조인 네가 만든 파스타와 내가 만든 파스타 동시에 배달한다.